이왕 조선 후에 15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팀에서 지금 꼼수를 쓰는 거예요. 맞죠? 아니, 잠깐 제가 좀...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4일 경주포커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주간 뉴스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경주포커스 기사 중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클릭수가 가장 많은 다섯 개를 이렇게 주간 뭐 경주포커스 핫5 이름으로 그 제작을 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입주했었던 그 경주경찰서 그 이전 신축을 위한 그 땅부지, 청북신당리 부지 매입을 경주시의회가 29일날 주초에 의결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사, 영상 이런 것들을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 많이 본 기사로 이렇게 올라있어서 이번 주에는 6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여섯 번째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 기사는 사실상 네 번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본 그 여섯 번째 기사는 이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를 경주에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스마트 특화 기반 구축 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여기에 경주시가 제출한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그 건립 센터 건립 사업 이게 그 산업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마찬가지로 4월 29일 날 그 경주 포커스가 제작했던 동영상을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이 경주경찰서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그 중에서 이 온도심의 낙후화 및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향후에 경주시가 추진하는 이 경주역사 행정복합타운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 경주 중심상가연합회 그날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핵심 내용하고 이에 대한 전환경 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던 내용인데요. 소멸도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원도심은 빠르게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부지가 이전이 되면 우선 그 낙후된 공간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상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청사를 옮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 효과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이 빠지나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경주 역사부지 행정복합하면 경주 역사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점 부분은 별격 추진된 사항이고요. 행정복합타운이 이제 결정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행정복합타운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우리 경주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쟁점들에 대한 압축했던 이 영상을 그 경주경찰서 신축 이전 2대 쟁점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뉴스로 올렸었는데요. 이걸 이번 주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지난 그 4월 30일 날 경주포커스가 단독으로 썼던 기사입니다. 3.1 만세운동 당초에 경주 큰장날인 1919년 3월 13일 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1차 거세가 실패했던 거군인 우린 단지 지금까지는 일본 경찰이 당초 계획했던 3월 13일 날 그
주동자들이 태극기를 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 현장을 덮치면서 주동자 3명이 그 연행이 되고 이러면서 3월 14일 거사가 실패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 경찰이 이 새벽에 12일 밤에 방문 영수 집에서 모여서 태극기도 만들고 그 동서문도 등사를 하고 그래서 새벽에 뿌리려고 하는 이 계획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고 이 새벽에 경찰이 이걸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 체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일본인 연구자 아라키 준 박사가 이번에 그 1969년에 펴낸 3.1운동 실록이라는 이 책에서 그 일본인 밀고 당시의 경주의 그 왕이라고 불릴 만큼 큰 힘을 가졌던 군세자, 권력자였고 또 동시에 대습을 하면서 경주 동양에 밝았던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의 그 밀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정이 담긴 3.1운동 실록을 서울중앙도서관에서 발견을 했고 그 3.1운동 실록이라는 책도 1919년에 그 울주군 원청면에 만세시위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똑골을 칠했던 이용락 그 동룡동화 선생이 66살의 노구를 이끌고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당시에 생존해 있던 3.1운동에 참가했던 그리고 오타를 했던 우리 애국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 그 증언들을 철학한 책인데 책에서 경주에 관한 경주 3.1운동에 관해서는 1919년에 김청근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22살로 이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김철 선생을 만나서 그 증언록을 경주시 의계편에 담았는데 그 김철 선생이 우리가 그때 체포됐던 것은 그때 3월 13일 날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실패했던 것은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의 밀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증언을 했던 사실을 이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다음 세 번으로 많이 보신 신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도 그 맨 4월 29일 날 이제 월요일에 했던 경주시의회에서 그 경주경찰서 신당내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 그 부지 매입을 골자로 하는 경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됐다. 이게 최종적으로 썼던 기사. 제가 그날 기사를 두 번 썼는데요. 일단 그 시의회 가결되자마자 속보를 한번 썼었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 표결 상황까지도 정리했던 기사를 썼었는데 그 기사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로 클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를 클릭을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그 감사원에서 경주 시내버스 그 보조금 의혹에 대해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70억 넘게 그 경시 그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경시 보조 그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시가 좀 그 정산이나 이 정산 수료에 대한 어떤 검토 자체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그 경주시가 아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지켜봤던 일부 경주 지역 10개 시민사단체, 뭐 경주 시민총회라든가 민중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주 시민총회라든가 이런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12월 달에 국민감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 국민감사를 이 감사원이 사실상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감사관 두 명이 와서 이 경주시 보조금 그 집행서류라든가 정산서류 전반에 대해서 사실상 예비 감사를 하고 왔고 이 본감사를 이번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경주시에서도 이 국민감사가 인용된 것 아니냐 이미 6월 달부터 각종 그 시내버스 회사에 관련된 자료 요출이 있었고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 감사원 감사원에서 이 국민감사를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얘기도 있었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내버스가 우리 경주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론 또 보조금 의혹이라는 뭐 이런 제목에 대한 어떤 또 관심도도 있을 테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그만큼 장현경 사무감사에서부터 우리 경주 포커스가 쭉 써왔던 이 기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연주에 두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뭐 기사에 대한 상세하신 내용은 경주 포커스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 경주 포커스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대망의 1위 기사는요. 짜잔! 1위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 기사는
저도 이거 맨 경주기차에서 이전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맞습니다. 그 4월 29일 경주 포커스가 시의회에서 이 경주 시의회 공유재산 가결 그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제 20명 그 본래는 20명 한 명입니다만 그날 다른 회의 때문에 불참했던 그 자유한국당 장복 의원을 빼고 20명의 의원이 그 그날 출석을 했었는데 출석 의원들 20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경시회관이 이렇게 가결이 됐던 겁니다. 그걸 그때 그 시의 본회의장 마치자마자 그 제가 속보로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 저희가 인터넷 신문이라서 그런지 속보에 대해서 또 그날 그 결과에 대해서 속보에도 제가 두 줄짜리 썼는 아니에요. 표결별로까지도 어느 정도 실었더니 그 기사를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기사를 먼저 클릭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영상으로 제작했던 그 2대 쟁점에 대해서 예컨대 그 도심상권 원심이 계속 이렇게 좀 더 세트화되는 것 아니냐 또 경주 역사 복합타운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걸 정리해놓은 어떤 동영상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번째로 그 다섯 번째였던가요? 많이 보신 기사였고 그와 함께 이 클릭수 많은 다섯 개 기사 중에 제일 많았던 기사가 속보 그리고 뭐 또 그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기사 그리고 또 그 쟁점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동영상 뉴스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상위에 다섯 개 중에 세 개나 이렇게 클릭수가 많은 기사를 올렸는데요. 지금 그 시의회 본회의 가결에 대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지난 시점에서 뭐 일주일까지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4일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시의회에서 가결은 해도 경주시가 이제 땅을 사는 길은 열렸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상당 부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왜 그런 전망이 나오냐면요.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경주시가 과연 이 그 3만 3천 평방미터 되니까요. 그 신당리 부지가 그게 보니까 44필지고 일부 구공인지도 있고 지주만 해도 자 대략 시할래 봐도 30명이 넘더라고요. 이걸 이제 경주시가 남평의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주시가 그 경주경찰서 작년부터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면서 현재 땅값이 경주시에서는 뭐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지역이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못 짓는 지역이고 이게 그 경주시가 실시계획을 안 해서 공공용지로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감력가가 한 80만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벌써부터 시중에는 평당 200만원, 300만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주시가 이 만평방미터 80만원 예상을 하고 80억, 토지 매입비에 지금 80억을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시세대로 만약에 그 못 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과연 지주들이 그렇게 80만원에 팔겠느냐 이런 그 하나의 그 좀 예상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고 그렇게 또 만약에 그 지주들이 팔지 않았을 때 이건 뭐 그 어떤 공익사업 무슨 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이걸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법에는 보니까 일단 공공청사도 그 토지 수용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게 4월 29일 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22일 날 이 안건을 시행했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김동해 의원이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시청 장진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80억으로 과연 살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진과장은 또 실수를 하시는지 몰라도 뭐 이게 현재 감정가는 80만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50만 원 정도로 줘야 될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만평을 못 사게 되지. 훨씬 더 적은 부지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 법에서는 또 이 변동폭 30% 이내인가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이 4월 22일 날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있었던 이 그 80만 원으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못 사게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화
있었던 회의에서 있었던 부분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2분도 안 됩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토지 매입을 지금 평당 80만원 해놨거든요. 네. 80만원이 매입이 됩니까? 매입, 아니요, 매입 된다 또 치면 매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거래된 상황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지금 실드 200, 300 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인데 저희들 그것도 감정을 해보니까 80만원 정도 선에서 자, 그래서 예. 지금 예산은 93억인데 8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면 개발, 기반 시설을 개발 안 하고 나서 토지 매입이 80억이 안 된다면은 만약에 취소되지 않다면은 그냥 이거 물건을 안 해요. 그것이 설득을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거기는 너무 지금 구역으로서 지금 뭐 소문이 많이 나오고 200, 300 한다는 그런 얘기지. 너무 지금 구역이고 건축 기능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해도 그만큼 뭐 150석까지는 저희 예상하지만 그 이상이 150억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기반 조성 후에 15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시킨 것을 지금 꼼수를 쓰는 거예요. 맞죠? 잠깐 제가 좀 아니 자 그다음 국장님 제출하고 개발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공특도 공익사업특별법에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지금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 개입주가 우리가 토지 수용 실시 계획인가 하면은 수용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셨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그 선도동에 그 대형마트 들어오려고 할 때 사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상인보호위원회가 당시 아주 비싸게 그 땅을 입찰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땅을 사업자에게 팔지 않게 되면서 사업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비싼 예로 들면서 이미 선도동 쪽에서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이 알바비를 위해서 그쪽에 뭐 땅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경시가 30명이 넘는 취주도라고 땅 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만 그래서 그렇게 강간하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 5월 3일 경주포커스가 만든 그 주간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4일 토요일이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경주시 어린이날 큰잔치가 황성공원 중원탑과 산책로에서 있고 또 경주박물관에서도 특별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경주시 드론협회에 가는 드론축제 때도 그 실내체육관에서 드론 축구단 참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또 준비해가 된다고 하고요. 또 경주 문화재단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이 예술에 그 문화예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체육관, 드론축제, 그 예술의 전당, 경주 문화재단에서 하는 또 황성공원에서 개최한 경시 어린이날 큰잔치 일단 황성공원 주변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동안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런 때 보면 좀 외곽지산 아이들도 좀 사실 좀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강이나 권역별로 예를 들면 안강, 가포, 뭐 저기 어디야 근천 이렇게 외동, 동서남북 권역별로도 이렇게 좀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큰 행사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 아니면 올해 황성에서 하는 행사를 내년에는 안강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는 외동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근처에서 하고 이렇게 좀 근역별로 하는 것도 시골에서 하는 게 죄는 아닌데 매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그쪽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그렇게 물론 황성에서 하면 또 뭐 안강이나 안포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우리 도시 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시외곽 지역 뭐 안방에 여러 가지 사무나 관광 자원이 있을 테고 관포도 있고 근천도 있고 외동도 있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연휴 잘 보내. 그리고 또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해서 의리 때문에 하루 더 노는 연주가 될 거네요. 주말 휴일 연휴 잘 보내시고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5월 7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